안녕하세요. 수수 코다리입니다. 수수가 쇼츠 영상을, 쇼츠가 뭐 3분 동안 10월 15일부터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, 실험을 해본 결과, 쇼츠에서 우리가 보통 영상을 찍어서 쇼츠로 들어와서 올리는 곳에서는 3분이 안 되더라고요. 아직까지 수수가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.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으러 올라왔습니다. 그냥 한번 올려보려고요. 자, 이 아이는 월미인. 아, 너무 따글따글이 예쁜이라 지금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고요.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, 사각꽃은 현재 이런 상태고, 요즘 대구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하루 걸러서 막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에 크게 많이 물을 먹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, 지금은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사실 처음엔 호가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. 지금 화분 속에 흙이 완전히 다 젖어가 있는 상태고, 내일도 모레도 비그림이 있고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비그림이 들쑥날쑥합니다. 조금 너무 가을비, 아무리 가을비라고 해도 너무 자주 맞다가 보니까 살짝 걱정이 좀 되기도 하지만 뭐 그냥 두고 지켜보려고요. 뭐 어차피 살아도 저거 운명이고 죽어도 저거 운명이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, 얘네들을 또 비가림을 해줬다가 거뒀다가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 맡겨서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.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촉촉하게 많이 왔나 봐요. 다육이가 거의가 다 젖어가 있고.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, 지금은 또 햇살이 반짝 떴습니다. 반짝 떴고, 와, 멀로들이, 확실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랍니다. 없는 상태고, 요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준 지 얼마 안 됐고, 삼두에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하나를 또 따로 심어줬습니다.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? 뭐, 다른 멀로들은 크게 볼게 없고, 요 아이 다 코팔. 이 아이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약간 검붉은, 약간 보랏빛의 색깔을 진하게 하고 있는 아이죠.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색감을 보여주네요. 가을이 되니까 이런 색감 보여주는 다코팔이고요. 와, 주피터도 뭐 여전히 한엽스럽게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영양제가 좀 필요할까요? 얘가 갑자기 이름이 너 갑자기 이름이 아 독일 산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당황스럽습니다 진짜로. 자, 요렇게 3분 영상 끝.